전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왔어요. 저 밖에 요즘에 돌아다니면 막 겨드랑이 땀 차고. 어쨌든, 저는 여름을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름이 왔으니까 제가 여름을 위해서 준비해온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있거든요. 이것부터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절 바뀌면서 저처럼 향 바꾸시는 분들 많죠? 저도 무거운 향들 집어넣고 새로운 향을 꺼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벤트 정말 대박인 브랜드라서 제가 가지고 올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우주에 뭔가가 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핸드크림 바꾸려고 올영을 갔단 말이에요. 진짜 처음 보는 온오프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테스트로 쏘희랑 요 쏘캄을 발라봤는데, 할 정도로 향이 되게 좋은 거예요. 뭔가 명품 브랜드 향처럼 은은하면서 저렴한 향이 아니라 되게 고급진 향.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쏘캄을 사고, 이후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 쏘희랑 쏘캄, 또 기획세트를 같이 구매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연인 것처럼 오늘 이렇게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예스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프레그런스 미스트라고 해서 향수랑 바디 미스트만의 장점을 모아놓은 제품이에요. 근데 요즘에 록시땅이라든지 뭐 샤넬, 조말론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이런 형태의 제품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조향 동아리를 잠깐 했어서 TMI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향이라는 게 부양률에 따라서 바디 스프레이, 오드 코롱, 오드 투알렛으로 또 나뉘는데, 향의 풍성함이랑 잔향이 되게 달라지는데, 요 프레그런스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드 투알렛이랑 부양률이 같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향수만큼 발향도 좋고 지속력이 긴 거죠. 제가 뿌렸을 때는 하루 종일 되게 은은하게 남아있는 편이고, 제가 이번 여름에 이 프레그런스 미스트를 선택을 한 이유는요, 향이라기보다는 내음이라는 표현에 정말 가까운 제품이고요. 헤어랑 바디에도 정말 데일리로 쉽게 뿌릴 수가 있으니까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샤워하고 나서 공기 중에 이렇게 칙칙칙 뿌리고, 이렇게 딱 가면은 머리에도 내음을 얹게 되고, 몸에서도 은은한 내음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살 내음, 단어만 해도 되게 포근하고 몽글몽글 하잖아요. 성분도 착하고 편하게 뿌리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향은 오늘 보여드리는 요 쏘희인데, 이게 핑크 튤립 생화향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저는 좀 보다 다발 내음이라고 느껴졌고, 이게 첫 향은 꽃다발처럼 되게 싱그럽게 다가오다가, 미들부터는 은은하게 남는 튤립향, 그리고 잔향이 좀 되게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플로랄 계열 같은 경우에도 향이 좀 고급지지 않으면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비싼 장미향 이런 것만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름에 쓰기 딱 좋은 싱그러우면서도 시원한 고급스러운 플로럴 향이에요. 이거는 제가 또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던 소프레쉬. 저는 이 향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개 레이어해서 조금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제가 시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방향제 느낌이 강해서 진짜 정말 거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뿌렸을 때 코톡 쏘는 느낌도 없고 청량하게 포근해요. 그래서 딱 7초 정도 있다가 우와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정말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요 쏘희 런칭 기념으로 올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기획 세트에는 요 고급스러운 하얀색 실크 스크런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런칭 기념으로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 단품 모두 프로모션가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올영 가서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픽한 요 쏘희는 오늘 무려 20분께 보내드리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댓글창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저의 또 운명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피드에 또뜬 거예요. 전 정말 피드에 뜨면 다 운명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새로운 케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그런 프렌치 감성의 무드가 톡 있는 느낌? 아니, 안 그래도 케이스 오랜만에 사야겠다 싶었는데 그날 바로 피드에 뜬 건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샀어요. 이거는 봐봐요. 와인잔이거든요? 그립톡이 진짜 귀여워요. 지금까지는 약간 아쉬운데? 제가 또 와인 덕후잖아요. 붙여서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디테일 보고, 와, 이거는
잘 만들었다 싶어가지고 그 디자인을 입덕을 해서 요 제품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오, 확실히 예쁘네. 그리고 여름에 미니백이랑 같이 들 서브백, 이거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아, 여름 서브백은 무조건 화이트인데 뭐 사지 하다가 작년 여름에 구매해가지고 너무 잘 썼던 헤이 가방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여러분, 실크 화이트는 늘 옳습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넘치는 요 세련미. 얘가 근데 폭이 막 넓다든지 크기가 엄청 큰 거는 아니어서 뭐 기본적으로 파우치에 들어갈 아이템들은 다 들어가고 작은 다이어리 하나 정도는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 정도예요. 아, 여름에 이거 들어줘야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김에 이거는 CN에서 지난번에 선물을 받았던 아이템인데 이거 브랜드 내에서도 엄청 대란템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봄에는 오히려 안 들다가 여름 되니까 진짜 잘 들고 있어요. 더워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되게 딱딱한 귀염이 있고 얘가 또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페 뭐 책 읽으러 다닐 때라든지 동대문에 원단 떼러 다닐 때 이거 진짜 가볍게 엄청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는 해가방 추천드렸다면 여름에는 요 가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컬팅 자체가 또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 여러분, 제가 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얼마나 추억이 겹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름을 조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마예요.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는 좀 특이하게 비를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제가 처음으로 레인부츠를 장만을 했습니다. 락피쉬에서. 원래는 셀린이라든지 헌터랑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입문은 역시 저렴이템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락피쉬에서 구매를 했는데 신발이 처음에 들어봤을 땐 되게 무겁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어보니까 또 은근 가벼운 느낌? 저는 요즘 트렌드인 종아리가 개두꺼워 보이는 앵클 기장의 부츠를 샀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다리가 예뻐 보이는 기장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남들이 신으면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 구매를 했고 일단 고무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근데 여름에 뭐 장마철이 아니어도 레인부츠 신는 게 진짜 간지거든요. 조만간 한번 맑은 날에도 개시를 해보려고 해요. 정 사이즈로 사도 되게 넉넉해요. 근데 저는 발볼 때문에 또 양말도 있긴 하니까 일부러 반 사이즈업을 했는데 엄청 넉넉합니다. 제가 작년에 거의 뭐 참새의 방앗간 마냥 미라벨 쇼룸을 되게 자주 다녔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쇼룸을 갔다가 이렇게 핀들을 장만을 해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핀 예쁜 거 양품들은 핀 하나에 45,000원? 오, 그거는 아직은 못 사겠던데요? 핀을 뭐 그렇게 자주 할 것 같지는 않고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옷 입는 착장 분위기랑 무드별로 세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뮤뮤 스타일이죠? 오늘은 이거를 옆에다 꽂고 나갈 거예요. 이런 느낌쓰? 제가 이거 핀 살 때 미라벨 쇼룸 갔다가 이 메종 NH 가방을 보고 어? 뭐지? 라탄백이 이렇게 예뻤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가격대가 있고 해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야지. 제가 진짜 최대한 비슷한 저렴이 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도 라탄백 조금 좋은 거 사놓으면 매 여름마다 꺼내서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구매를 했고요. 귀엽죠? 얇은 끈이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오면 제가 또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또 러브 르에. 이거 프리오더 기간 기다렸는데 어제 딱 왔어요. 오늘 영상 찍으라고 딱 맞춰서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같이 보여드리겠던 요 탑 있죠? 요거랑 요거 이번 여름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같이 입을 거거든요? 요 탑에다가 요거 아우터처럼 걸쳐도 되고 이 로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키니 입고 위에다 걸쳐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또 요즘에 슬리브리스 코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슬리브리스에다가 막 팔뚝 보이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걸치는 용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스카이 컬러가 훨씬 더 예뻐 보이긴 했는데 오래 입고 되게 쉽게 레이어드 코디를 하려면 아무래도 화이트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 화이트를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기장녀 분들 정말 환호해야 돼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휘뚜루마뚜루 근데 분위기도 오져야 되는 그런 플리츠 팬츠를 찾다가 보니까 세상에 무슨 키 작은 애들은 바지도 입지 말라는 건지 뭔 기장이 다 120 막 이래요. 어쨌든 여기 꼭 기장이 97인가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구매를 했는데
핏도 너무 예쁘고 소재감도 완전 시원하고 얘 또 안감이 허벅지까지 있어가지고요. 비침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장 줄이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안 줄여도 돼요. 그래도 요즘에 약간 이렇게 밴딩에다가 스트랩 있는 디자인 되게 트렌드인 거 알죠? 이거 핏도로 봐도 이렇게 완전 좋은 팬츠라 오늘 딱 소개해드리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여름을 위해서 준비한 아이템들을 털어보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